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명절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대목 경기에 상인들은 울상이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잘 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이 다음 주로 바짝 다가왔는데도 전통시장은 평소 같은 분위기입니다. 북적이지도 않고 손님을 기다리며 물건을 다듬고 진열하는 상인들의 손길만 그저 분주합니다. 명절 코앞인데 사람 버텨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한가한 게 없잖아요. 그죠? 어째 경기가 타고도 장사가 될 때예요.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한우 가격이 오른 탓에 정육점은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대목 전이라서 그런지 작년보다 택배 물량이 한 마리 정도 모아합니다, 원래. 사야 되는데 아직은 뭐 잘, 뭐좀 며칠 남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등어도 좀 샀고요. 선물용으로. 이거 뭐야? 상어인가 이거 뭐야? 물가가 해마다 오르고 뭐 우리가 사 먹기는 항상 비싼 것 같아요. 최근 10년치 기록과 작황을 토대로 살펴보니 쇠고기는 설 연휴 나흘에서 엿새 전, 명태는 설 일주일 전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또 제수용품 대부분은 전통시장에서 사는 편이 대형 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혁입니다.